지난주 춘천 메르스 확진 환자를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는데요. 오늘 강원대학교 병원에 음압병실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병상은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3일째. 동네 병원과 약국 모두 여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학교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없지만 학교마다 방역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일대 유치원과 학교가 당분간 휴업을 하는 걸로 결정되면서 교실은 텅 비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지금 우리 동네라 조금 외출 같은 건 좀 삼가하고. 확진 환자 치료도 걸림돌이 많습니다. 춘천 확진 환자는 선뜻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이 환자가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강릉의료원으로 가려했지만 아직 확진 전이라 강릉의료원에서 못 받아주겠다고 해 삼성서울병원과 실랑이 끝에 간단한 처치만 받고 춘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춘천에 돌아온 뒤 양성 판정이 나오자 다시 강릉의료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당일 밤 상태가 위독해지자 강릉의료원에서 감염 전문의가 없다며 도로 데리고 가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여러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현재 보람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를 이동할 때 대부분 춘천시 보건소 차량을 이용했는데 보건소 간호사와 직원, 운전사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 그 방호복을 입고 했고 그건 또 매뉴얼에 따라서 다 소독 처리해서 소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음압 병상 확보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춘천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강원대학교 병원에 음압 병상이 갖춰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도 꺼져 있고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증 치료만 가능해 상태가 위독할 경우 다시 받아줄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도내 음압 병실은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 삼척의료원과 강원대학교 병원을 다 합쳐도 12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